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잠든 저녁 사이 해외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? 함께 살펴보시죠. 11일 블루건은 100억 달러, 우리 돈 약 11조 원을 모아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내 출시 예정인데요. 투자자로는 피터 틸, 마이크 노보그라스 등 유명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. 블루건은 이를 위해 블리쉬 글로벌이라는 자회사를 출범했습니다. 블리쉬는 기존 암호화폐 탈중앙화 거래소의 불편함을 개선해 자동 거래, 대출, 포트폴리오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오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 추적 기능도 탑재합니다. 블루건은 블리쉬 글로벌에 현금 1억 달러, 비트코인 16만 4천 개, 그리고 이오스 2천만 개 등 자금을 투입했습니다. 모든 투자 라운드를 진행해 총 100억 달러를 모았다는 설명입니다. 코인 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. 이오스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12일 오전 6시 이오스는 전일 대비 39.54% 상승한 12.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주요 암호화폐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연출 중인 가운데 이오스가 상승에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. 코인마켓캡에 따른 시가총액 순위는 19위입니다.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단위나 시가총액 순위가 하락했습니다. 이오스는 일주일 전 대비 89.69% 가격이 올랐습니다.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.11% 오른 56,901달러입니다. 이더리움은 6.67% 상승한 4,139달러입니다. 도지코인은 10.92% 오른 0.50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큽니다. 또 어떤 이슈로 내일은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함께 살펴보시죠.